가능성은 도전으로부터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마루게이밍이 드디어 첫 승을 가져가게 되는데요. 그럼 이번 경기 매치 MVP로 선정이 된 마루게이밍의 낙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낙지 선수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드디어 첫 승을 가져가게 되셨는데요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 너무 기쁘고요. 근데 사실 상대가 너무 약해가지고 딱히 큰 성취감 없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약했다고요? 네. 아, 그런데 오늘 마루게이밍이 선택한 첫 번째 맵 헤이븐에서 타르타로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? 네, 살짝 쉽지 않았는데 역시 대기 선수가 좀 많이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. 대기 선수가 생각보다 잘한다. 그렇다면 생각대로 잘 안 흘러가서 조금 힘들었던 거네요? 네,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그러면 파이법을 어떤 식으로 찾으셨을까요? 일단 적당히 나가고 하던 대로만 하자. 상대가 급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. 상대가 급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천천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공격적인 운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냥 자신감이 있으셔서 공격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자존심 대결이어서 물러설 수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저희가 그렇게 연습을 해왔어가지고 자존심 때문은 아니고 일단 계속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자존심보다는 그냥 계속 시도를 했다. 네. 그 시도가 그리고 잘 먹혀 들어간 것 같네요. 네. 네. 마루게이밍은 지난 스테이지 1보다 더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하희 선수의 우더가 좋은 걸까요? 아니면 아낙스 코치님이 잘 피드백을 해주시는 걸까요? 일단 정하희 형이 우더를 굉장히 부드럽게 잘해주고 아낙스 코치님이 피드백 잘해주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. 역시 엄마 아빠 다 좋은 걸로. 네, 인터뷰를 참 잘하시네요. 네, 다음번에는 WGS를 만나게 됐습니다. 두 팀의 색깔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낙지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는 생각이 있는 거고 WGS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는 생각 있게 행동한다. 공격적인 WGS를 상대로 공격적인 마루게이밍이 만나면 난전이 될까요? 네, 완전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. 난장판이 될 것 같다고요?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밝혀주시죠.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마루게이밍의 낙지 선수였고요.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승자 인터뷰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.